안녕하세요. 실리콘바레츠 최유은입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암호화폐를 주 비즈니스로 삼고 있는 기업들의 타격이 꽤 큰 상황입니다. 먼저 코인베이스의 CEO의 발언부터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We have no risk of bankruptcy. 우리는 파산 위험이 없습니다. 라면서 단호한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시죠. 그런데 조금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하지만 증권거래위원회 요구사항인 SAM-121이라는 새로운 위험 요소를 포함시켰습니다. 라는 발언까지 함께 내놓으면서 투자자들에게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실까요? 블랙스완 이벤트 발생 시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may lose out on their crypto, 암호화폐를 잃을 수도 있다라면서 경고하고 나섰는데요. 도대체 코인베이스는 어떠한 상황 현재 처한 걸까요?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는 코인베이스의 CEO의 이야기를 보겠는데 뭐 뱅크럽시 없다라고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더 불안하게 느껴지는 말 같습니다. 네, 사실 좀 코인베이스가 이번에 이 루나하고 테라로 촉발되는 그 코인베이 암호화폐들의 대폭락 때문에 굉장히 지금 큰 손실을 보고 있거든요. 여기서 지금 일단 보시면 SAB 121 그래가지고선 요 계좌 스페셜 어카운트 뱅크 부킹 해가지고. 요걸 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이제 예탁결제원 같이 이 코인으로 들어가는 모든 그 자금들을 예탁을 해가지고서 가지고 있는 특별 관리 계좌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것이 현재 여기에 지금 있는 것들 중에서 이것이 과연 투자자들한테, 즉 암호화폐 투자자들한테 돈을 얼마나 지금 갚아줄 수 있느냐. 네, 그렇죠. 우리 같은 경우 예금자 보호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한 뭐 1계좌당 5천만 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큰 핵심이 되는 거죠. 즉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어떤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설사 그 코인이 만약에 없어지게 됐을 경우 이거에 대해서 손실을 누가 보전해 주냐, 거래소가 보전해 줄 수 있느냐가 가장 핵심인데 그걸 못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네. 네. 자, 그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그런 뭔가 보상해 줄 수 있는 대책이 있느냐에 대해서 어쨌든 암스트롱 CEO는 잃을 수도 있다라는 것, 못해 줄 수도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에 대한 위험성이라든지 우려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코인베이스도 이 주가가 심상치 않다라는 것까지 함께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자, 다음 셀럽 이야기 또 확인해 볼까요? 최영 캐스터 전해 주세요. 네,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밤에 잠을 못 자겠다라고 토로하시는 서학개미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투자자들의 마음을 잘 읽고 투자 소환을 한 가지 발행을 했습니다. Given the rocket trading in stocks,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만큼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밤에 두 발을 뻗고 잘 수 있는 주식들을 선별해봤습니다. 라는 투자 포인트를 제시를 했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주식들을 선별했을까요? 우리는 GDP와 비교해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경제주기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주식들을 발견했습니다. 라는 투자 포인트를 제시를 했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포함이 되었는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도 있고요. 엑소모빌도 포함이 됐습니다. 또 치폴레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포함이 됐는데 필수 소비재, 의료 그리고 에너지주가 주로 포함이 됐습니다. 김성규 소장님께서는 그렇다면 이 많은 주식들 가운데 어떤 주식을 가장 선호하시는지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는 역시 뭐 많은 분들도 고민을 하실 텐데 지금 도대체 이제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는가. 그 아까 전해주신 말대로 최영 캐스터가 한 이야기대로 두 발 뻗고 좀 잠 잘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주식 종목들을 골라야 되는데 이게 쉽지는 않지만 소장님은 어떤 걸 좀 보십니까? 일단 여기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탑픽으로 뽑은 것들이 이 몇 가지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이제 요 중에서는 그래도 하나를 뽑으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몇 가지는 좀 골라서 봐야 되는데 첫째가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처음에 나온 거 하고 그다음에 엑슨모빌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개인적으로 엑슨 에너지 요것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정도가 아마 괜찮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들이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에너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그 보건에 대한 것들, 특히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말고도 다른 회사들이 많으니까 이런 쪽을 관심을 좀 두고 보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헬스케어나 에너지 쪽으로 역시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가 시선을 달리해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팡 종목들은 이제 베어마켓으로 진입을 해버렸습니다. 여기에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수 없으니까 새로운 포트 구성을 위해서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그럼 마지막 셀럽의 이야기도 확인해볼까요? 최영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증시가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지만 쿠팡은 간밤에 18% 넘는 급등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쿠팡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성장성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김범석 CEO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지난 분기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붕괴로 인한 역풍이 있었지만 프로세스와 기술, 용량 활용, 그리고 공급망 활용 등의 개선으로 우리의 결과는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라는 자신만만한 발언을 내놓았는데요. 그 이후에 시티뱅크 측에서는 쿠팡의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I see higher visibility. 쿠팡은 단기 수익 창출의 가시성이 높습니다. 회사는 쿠팡 이츠의 전환을 통해 수익성을 올릴 방법을 찾았습니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티은행 측에서는 중립에서 매수까지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매크로적인 환경을 감안해서 이 목표 주가는 29달러 선에서 15달러 선까지 낮춰 잡았는데요. 앞으로의 쿠팡의 사업의 전개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주가의 변화는 어떻게 될지 마지막으로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영 캐스터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은 역시 쿠팡의 이야기인데 범캠이 결국에는 또 입을 열면서 쿠팡에 대한 앞으로의 미래의 전망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어제 저희도 실적을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드렸었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반응이 나왔고 오늘 결국에는 주가가 한번 레벨업이 됐습니다. 과연 쿠팡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이 조금씩 생기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나쁘지는 않은데 전체적인 그 실적 정확히 얘기하면 아직까지는 기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그런데 앞으로 봤을 때 그래도 조금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네. 왜냐하면은 이제 해외 쪽에서의 이 매출이 앞으로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이 일단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쪽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확장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그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까지 해가지고서는 굉장히 강하게 어쨌든 쭉 내려왔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아주 내려왔죠. 내려왔다가 여기에서 지금 이제 그 바닥을 잡아주고 그리고서 이제 올라오는 모습 정확히 얘기하면 오늘 이제 여기서 잡아준 거죠. 그래서 네. 이걸 봤을 때는 이 자리가 지금 되게 중요한 자리인데 여기 오르락 내려가면서 이제 일단은 이제 오늘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상승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과연 이제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를 좀 더 봐야 되는 것이 사실 좀 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요. 아직까지 단기적인 반등이 조금은 더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약간 더 기다렸다가 매수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반등이 강하게 나왔는데 시간을 조금 두고 어느 정도 확실한 반등이 좀 나오는 걸 확인하고 좀 매수를 하는 것도 늦지 않다라는 그런 의견 주셨으니까요. 쿠팡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추이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왓츠업 그리고 셀러본 마레츠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 전반적인 또 코인과 관련된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